나한테 진짜 울잖아. 그것도 사회주의는 살아남아. 막 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예. 아 이 북한 말투를 써야 되는데. 아 그냥 정상시대. 정상시대. 공중바람. 와 있지. 야 장난치지 말라 모두 놀라고 있잖아. 했더니 진짜. 아니, 장난치게 따로 있지. 다 깜놀했잖습니다. 깜놀. 하나님이 뭐 은혜에 의해서 뭐 살아난 것 같고요. 네. 하지만 저 북한에 있는 정말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되면 꼭 그 자리 가서 그분들의 영혼이라도 가져오고 싶습니다. 또 중국에 있는 2,600명의 탈북민들은 언제면 대한민국 군으로 돌아올까요? 그런다는 생각하면서 울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너무 먹을 것 없어서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어요. 개밥의 도토리 신세 같은 탈북민들,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서까지 무관심하다면 지금도 품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은 과연 누가 구원해줄 수 있겠습니까?